은 무엇일까요? 실미도 이후 한국 영화로는 아홉 번째 천만 관객을 불러모은 영화 변호인. 그게 내 일입니다. 송월 변호사 송우석이 인권 변호사가 되기까지 감동 스토리가 개봉 33일 만에 천만의 가슴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국민입니다. 네, 엊그제였죠. 20일 변호인 천만을 축하하는 무대 인사가 펼쳐졌는데요. 그 인기를 증명하듯 변호인 열혈 팬을 자청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되게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되게 좋은 영화인 것 같아서 정말 최고입니다. 네, 지금 천만 관객 돌파했는데 혹시 몇 번째 보시는 거예요? 21번째예요. 네? 네, 열혈 관객 제대로 인증을 했죠. 네. 천만의 미움을 받은 악역 두 분도 참석을 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얼굴만 봐도 무서워요. 이번에도 무서웠어요. 제작자, 배우 팬이 하나가 된 자리, 명품 연기를 보여준 주조연 배우들 잔자리에 모여서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매번 다르게 다른 작품도 다른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는 게 얼마나 큰 행복함인가,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영화 한 편이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수도 있구나 하는 거 깊이 느꼈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진심을 담아서 큰 절을 전하기도 했고요. 박도원 씨는 관객석으로 출동, 관객 밀착형 무대 인사를 펼쳤습니다. 팬 서비스가 확실하네요. 자, 그렇다면 천만 관객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? 뭐 얼굴도 잘생겼고 캐릭터 하나에 몰입을 하시는 게 너무 좋아서. 송우석과 한몸이 돼 영화를 이끈 배우 송강호, 희노애락의 완벽한 표현으로 천만의 공감을 이끌어냈죠. 부산이라는 어떤 이미지 그리고 정서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배우가 과연 누가 있을까, 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타임머신을 탄 듯한 완벽한 시대 재현입니다. 정말 재밌게 봤고 그 당시의 추억을 볼 수 있어서 오랫동안 못 본 친구들 생각도 나고. 네, 방대한 자료와 고증으로 탄생한 1980년대 풍경, 간판 하나부터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었는데요. 그 시대 과일 바구니나 맞춤 양복 등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. 주문은 디테일하네요. 그 안에 담고 있는 이야기들, 그리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어떤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좋아하셔가지고 천만을 넘기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. 천만의 고지를 넘어선 변호인, 그 인기는